유리는 네 개인데 왜 마판이 여섯 개 깔죠? 첫 번째 마판에는 기름으로 화해서 축을 해야 되는 관자, 전복, 새우를 담습니다. 화는? 화는 기름에 볶는 게 아니라 살짝 기름에 데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마판은 해삼, 청경채, 브로콜리, 초고, 송이, 죽순, 동고부수까지 한번 물에 살짝 데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판은 차오로 익힐 오징어, 파프리카, 배추는 따로 다 담습니다. 남은 재료들을 따로 담는 거는 한꺼번에 넣어서 기름을 살짝 볶다가 그 재료들이 익으면 어차피 다시 볶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건조하지 않고 아까 전에 익혀둔 관자, 전복, 새우랑 물로 데쳐둔 재료들을 넣고 볶아내는 게 활부채입니다. 세 개의 마판이 다 요리 하나 활부채를 위한 것입니다. 백날이 형님은 어디 갔어? 네 번째 마판은 삼선 짜장을 만들 오징어, 관자, 새우랑 양파, 대파를 담습니다. 다섯 번째 마판은 새우 볶음밥용, 여섯 번째 마판은 닭고기 볶음밥용입니다. 마늘은 따로 담아서 불판에게 건넵니다. 합격입니까? 시간 많네. 발부채 말고 마판을 세 개 더 잡아야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참, 의심도 많기도 하오. 팔보채, 정가복, 누룽지탕 아예요. 대부분 요리할 때 마판 두 개면 되는데 마판이 세 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볶는 채소가 아니라 필수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날 쓸 겁니까? 삼선짜장을 할 때도 마판 하나에 해물 담고 마판 둘에는 채소를 담지만 불판한테 생새우를 전달할 경우에는 마판을 세 개 써야 됩니다. 새우를 미리 한번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날 세기셔. 합격! 정말입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